40m 차이 나잖아. 굳이 하나로.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한번 일단 쳐볼게요. 어때요? 어? 계속 아이언으로 끊어갈 순 없잖아요. 안 좋은 라인에서. 이 어려운 나이가 어때요? 이제 제일 쉬워지는 거야. 되네? 되네? 귀걸이를 그날 와서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늘리고 싶으면은 장갑을 여기다 두고 아까 전에 여기만 신경 쓰셨잖아요, 그죠? 이 장갑을 저 산 위로 이렇게 뿌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래서 그냥 팍 장갑을 저를 뿌려 저기 그린으로 쫙 그린으로 더 슉. 그렇지 스냅도 좀 써보고 발바닥에서 움직이는 체중 흐름도 이용해보고 그렇죠 그걸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슉. 장갑을 생각하면은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여기만 생각하면 내가 몸을 쓰고 쓴다. 어떤 모양을 생각하기보다 이런 감각적인 거를 자꾸 끌어올려야 돼. 알겠죠? 이제는 어때요? 본대로 가죠? 네. 그리고 지금 시원하게 뭔가 장갑을 뿌리는 느낌으로 계속 칠 거니까 공 안 맞아도 네. 여기 밑에 장갑이 매달려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 자꾸 그렇게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거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오는 후반은 이렇게 제가 좀 도와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보세요. 그린을 넓게 봐. 그리고 그린에 그냥 옷만 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이 따라해요. 하나 둘 어 빈승 따라해. 하나 둘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자, 스탠스 좀만 좁히시고 오케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잘 쳐도 온이고 못 쳐도 온이죠. 네. 미스를 해도 그러면 이런 굿미스를 계속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정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빨리 없어진다. 오케이 감속시키지 말고 우리 하이파이브 터치하듯이 터치 그렇죠. 갖다 대지 말고요. 탁탁 그렇죠. 이게 터치란 말이야. 자 한번 쳐보자. 오케이 가요 안 가요? 소프트하죠? 네. 근데 지금 좀 왼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보고 많이 보고 또 터치 그렇지 이게 터치예요. 저 하이파이브 해봐봐요. 치고 나서 해봐봐요. 이렇게 미는 하이파이브가 어떤 누가 이렇게 하겠어 그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뺐다고 치고 이만큼 가는 거는 잘못된 이제 좀 그런 거다. 내 손을 쳐봐봐요.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요. 괜찮아. 이 샤프트로 나를 쳐요. 하나, 둘. 하나, 둘. 감소시키지만 툭툭툭툭 쳐. 아, 근데 뼈가 부러질 것 같아. 이렇게. 쳐. 그렇지, 쳐. 탕, 쳐. 탕. 나랑 하이파이브를 해. 탕. 그렇지. 탕. 그렇지. 탕. 오케이. 어때요? 점점 뭔가 아래로 떨어지죠? 네. 그리고 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춰지네. 와. 다시. 퍼팅 그립은. 이 왼손 검지를 원래는 이렇게 잡았어. 네. 이렇게 하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움직여. 요거는 상관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래야 이쪽에 위쪽에 힘을 못 줘. 아, 아래쪽에 그래. 힘이 네. 들어가. 그죠? 네. 보는 시야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막 좀 넓게 보는 거예요. 들어와서가 문제야. 들어와서가. 네. 머릿속엔 분명히 저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아 요거 잘 잡아야지 요거 이렇게 해야지, 요거 이렇게 하다가 다 까먹는 거야. 어딜 찍고 왔으면은 네. 타겟이랑 네. 공이랑 이 헤드 있죠.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 다른 거는 다 내 몸은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헤드를 올려서 헤드를 보내는데 어떤 느낌으로 했어요 아까 우리 해보세요 같이.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하나 둘 그렇죠. 이거 자꾸 훈련 이게 루틴 연습을 해야 돼요. 들어와서 항상 헤드 놓고 발 모아서 한번 보고 나이스 잘했어요. 지금도 거기 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어때요? 이제는 근데 뭔가 여기만 생각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몇 번이었어요? 8번이요. 9번 쳐도 된다니까. 지금 두 클럽이 진짜 늘었어요.
근데 이제 다 왼쪽 가네. 그러니까 왼쪽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왼쪽으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아 그쵸. 제가 오른쪽 갈까 봐 그렇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계속 보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그 네. 습관이 없어져요. 여기 치고 보지 말고 제가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 얘기를 해줄게요. 방향 이상해도 되니까 상상해보세요. 감속시키지 말고 터치한다. 공 하나 다시 놓고 여기 보지 말고. 아주 좋아요. 지금 거리감 딱 좋았어. 오케이. 또 보지 말고요. 보지 말고. 똑같이 지금 조금 센데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소프트하고. 나이스. 잘했어요. 나이스. 잘했어요. 천천히 차분하게. 여기 볼 필요가 없어요. 감각을 키워요. 그렇죠. 안 때리려고 하죠, 일단. 그리고 되게 쏙 묵직하죠? 네. 1, 2, 우리 전반의 퍼팅은 어땠냐면, 빡! 빡! 때린, 알잖아, 이제 본인이. 감각을 이제 계속 키워봐요. 네. 부드러운데 멀리 가네. 그렇죠. 네. 저 멀리 봐봐요. 저 건물을 봐봐요. 저 파란 건물 있죠? 네. 여기만 떨어지는데 보면 우리가 또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네. 저 멀리 보면 어때요? 좀 뭔가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 산 있는 데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 하지 말고, 촥 해서 한번 바람 소리를 내보자. 그렇지, 더 멀리 던져. 그렇죠, 잘했어요. 아까는 가지고 가더니 지금은 여기서 바람 소리가 다 소진이 된다니. 슉 하고. 그렇지, 채찍질하고 뭔가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착 하고. 그렇죠, 그런 맛이 있어야 돼. 거리를 내려면. 오, 나이스. 정타의 문제지. 지금은 잘 던졌다. 우와, 티가 뒤로 튀더라고. 이거 헤드잖아. 손이 치는 게 아니잖아. 헤드로 치는 거잖아. 그죠? 네. 이런 느낌으로 해도 스윙이 다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보고 공만 딱 컨택하고 끝낸다. 요 생각으로 갈게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스윙이 좀 더 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된다는 사실만 알면 돼. 네. 우드도 되네. 네. 여성분들 더 짧게 자고. 그렇죠. 우드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일단 치긴 쳐야 되는데 겁 먹지 말고. 나이스. 잘했어요. 이 보세요. 손으로 내야 하는 거 보세요. 어느 정도 헤드를 컨트롤 해줘도 돼. 되네.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계속 맨날 우드는 길게 잡고 크게 스윙하고. 맞아요. 왜 뒷땅 났지 탑핑 났지 이것만 생각해요. 아예 우드 봐봐. 우드를 원래 안 치셨으니까 그냥 우드는 좋은 데서만. 네. 근데 저는 여성 골퍼들은 우드를 쳐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리가... 이렇게 롱홀인데 네. 계속 아이언으로 끊어갈 순 없잖아요. 안 좋은 라인이라고. 나이스. 잘했어요. 그리고 백스윙 와서 보통 이제 치려고 몸이 좀 다가갈 수 있어요. 몸은 좀 옷걸이에 딱 걸려있다 생각하고 헤드 갖다 봐봐. 잡죠? 그렇지. 응? 헤드가 어디로? 어디로? 목표물을 정확히 탁탁격을 해줘야지. 맞죠? 그냥 내려간다고 맞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방금 느낌 어땠어요? 완전 부드러워. 튕긴 느낌. 나이스. 공 잘 뜨죠? 이 어려운 나이가 어때요? 이제 제일 쉬워지는 거야. 되네? 되네? 한 번도 잡은 적 없어요. 이런. 왜냐면 거. 우드는 어려운 채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네. 애초에 본인이 안 치는 거야. 네. 봐봐, 여기 다 모여있네. 그죠? 우드가 이렇게 정확한데. 감사합니다. 나처럼 따라서 봐봐. 지금 일자로 이렇게 쓰지 말고 뭔가 내가 타겟을 바라보는 이미지로 한번 써봐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네, 좋아요. 띄울 때도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건 띄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배운 대로 하는 거. 어프로치로? 그렇죠. 런닝으로? 아니, 런닝은 아닙니다. 뭔가? 그러니까 본인이 띄우기만 하니까 이게 지금 런닝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 네. 아니구나. 여기 이제 기본 칩샷이에요. 칩샷. 이렇게 해도 뜨잖아요. 이렇게 해도 뜨는구나. 그렇죠. 어쨌든 SA는 로프트 값이 많은 채란 말이에요. 원래가. 네. 이게 보통 56도라고 칠게요. 실제 경사도로 생각해보면 40도만 돼도 있죠. 우리 못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60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경사도가 있는 채예요. 근데 그 경사도 있는 채를 잡아놓고 더 열어가지고 치면은 앞에 떨어져. 진짜 뜨기만 하고 안 가죠. 자, 이제 오르막이잖아요. 오르막은 또 여기에 플러스 때려줘야 돼.
아까 거에 플러스. 그렇죠. 이제 플러스 이게 오히려 툭 하고 좀 더 쳐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손으로 손바닥으로 툭 쳐보세요. 때려보 툭 쳐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게 쳐보세요. 따갑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쳐주는 느낌이 있어야 힘을 받아서 가. 알겠죠? 어, 지금 그렇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거리감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공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목 스냅이 조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살짝. 살짝 느껴지죠? 네. 근데 쓴 건 아니죠? 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손목이 써지는 거예요. 어프로치는 띄우려고 그러고. 그죠? 네. 오히려 좀 굴릴 수 있으면 프로들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더 정확하다고. 그렇지. 보면. 근데 이제 안 해보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띄우는 게 사실 어려워요. 네. 근데 그 어려운 걸 장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m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이고 똑같이 치고. 우리 골프 목적이 뭐예요? 골프가 크게 보면 이 조그만한 공을 조그만한 홀컵에 넣는 게임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열면 어려워져 골프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두고 이거 어프로치에 이렇게 하는 자세가 러닝 어프로치가 아니고 이게 그냥 기본적인 칩샷 자세예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치는 게 기본적인 칩샷의 자세지. 근데 이거 지금 어색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살짝만. 그렇죠. 그럼 봐봐요. 한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색해서 안 되는 거야. 자, 나와보세요. 어디 보고 가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너무 왼쪽이구나. 저 나무 보고 있죠, 지금? 네. 저는 저 벙커를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자, 장갑. 그렇죠. 괜찮습니다. 나이스. 굿샷. 이 열려 맞을까봐 계속 이 두려움이 오른쪽을 못 보겠어요. 나이스. 몇 번이에요? A요. 봐봐요. 하나, 둘. 우와. 그리고 어떻게, 자, 저 보고. 네. 어? 이게 스윙이잖아요. 그죠? 네. 보세요. 리듬을 이렇게 타죠. 전체적인 거예요. 항상 고기만 보지 말고. 크게 셋. 그렇죠. 그러면은 간다니까. 오케이. 이렇게 잘 치는데. 그러면 괜히 힘이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은 힘이 더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더 나가잖아. 맞아요. 연습하는 경험치는 충분한데 이런 실전 경험치가 부족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백스윙만 크고 뛰는 건 네, 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자, 여기서. 응? 근데 지금 백스윙만 크고 이게 끝이야. 거울 삼아 저를 보면서요. 제 손 헤드를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어때요? 나갔다가 또 1대1이죠? 네. 근데 지금 아까는 어땠냐면 아, 해보세요. 거울 삼아. 많이 웃어? 많이 웃어? 이랬다고. 그렇죠. 어때요? 봐봐요. 또. 자, 이렇게 해석해봐봐.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자. 어때요? 잘 되죠? 네.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치? 힘 빼는 게 진짜 잘 안 되네. 그 힘을 빼려고 그러면 안 되고 헤드 무게를 이렇게 느끼라고 힘을 빼라는 건데 그냥 우리는 몸에 그냥 힘을 다 빼버리잖아요. 이러면 뒷땅이 빡빡 나온다. 중요한 건 힘을 주고 지금은 얘를 절로 계속 날려. 그렇지. 한 번 더 보세요. 같이. 자, 하나, 둘. 세게 안 해도 돼. 묵직하게 가는 거야. 하나, 둘. 이렇게 굿! 이렇게 가야지. 방향 잘 봤어요. 그대로 가면 돼요. 나이스! 오, 굿샷. 나이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미리 겁먹지 말고, 헤드 봐봐, 헤드. 어? 헤드. 맞죠? 헤드가 원을 그려주고 원심력을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돼요. 하다 보면. 어? 차분하게 둘 던지고 스윙. 오케이, 잘했습니다. 내리막은 많이 숙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잠깐 했을 전반홀에 낮아지는 거예요. 스탠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편안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하체를 쓰는 게 아니고
상체 위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지금 제 무릎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치고 나서도 유지가 돼 있죠? 네. 이게 중요한 거. 그림 왼쪽 끝 보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슬라이스가 날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치고 나서도 유지가 되고 몸은 열려 있죠. 그렇지. 해보세요. 따라 해도 돼. 충분히 빈 스윙을 하고 그렇게 치자. 자, 가보겠습니다. 이 어렵고 까다로운 라이도 하는 방법만 알면 어려운 클럽 이 우드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돼요. 나이스, 잘했습니다. 어때요? 네. 물론 뭐 몇 개 쳐서 계속 감을 잡는 거는 지금이니까 가능하지만 이렇게라도 감을 한번 잡아봐야. 마지막 건 온댔잖아요. 상체로만 치는데도 지금 몇 메타였어요 아까? 아까 130 정도. 그렇죠. 네. 가잖아요. 사실 많이 못 나오고 또 나와서 치자니 하나씩밖에 못 치고. 뭐 연습장도 사실 많이 못 가니까 딱 그 한계선에서만 놀게 된다. 나이스. 근데 조금 몸이 자유로워진 느낌. 아, 자유로워진 느낌? 표현이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 얼마나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요 하는 동안은 터치감에 집중을 했죠? 네. 어디 봤어요 여기?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 그러면? 좀나요. 오케이. 그럼 이쪽으로 통과만 시키는 이 통과문을 가상에 이러면 안 돼요 나가서. 네. 약간 터치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길이도 길게 잡고. 어, 자세가 좋아졌어. 이제 여기서 없어. 그것만. 그리고 봐봐. 응, 본대로 가고 있다고. 근데 거리감에서 뭐 좀 짧았네, 길었네, 요 뿐이에요. 항상 타겟을 보면서 빈스윙을 해야지. 타겟을 보면서 빈스윙을 해야 돼. 이렇게 아~ 하든, 이렇게 하든, 자꾸 네. 이렇게 공을 어느 정도 감각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해야 돼. 타겟을 보면서? 저기는 이제 없어. 여기만 통과. 그렇죠. 그러면은 확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믿음을 줘야 돼 스스로에게. 아쉬운 게 네. 다시 와서 해보세요. 홀컵을 보면서 빈스윙 해봐봐요. 홀컵을 보면서 빈스윙을 해봐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치겠다 계속 생각을 해요. 응? 자세 생각할 시간에 거리감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제가요? 왜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렇잖아요. 왜냐면 어. 이게 에이밍은 이걸로 그려놨고 어. 공이 들어가는 걸 상상하라는 건가? 그렇지. 막 이제 생각이 깊어지는 거. 제가 언제 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저 하수구까지 공을 던져서 보내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스트로크를 하면서 쳐야 아, 저 거리가 가겠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본다고 이렇게. 맞아요. 맞죠? 그런 상상력을 좀 키우면서 감각을 키워라 이거.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레슨하면서 다 느끼거든요. 아, 이분이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방금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왜 하는데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레슨 받을 때도 여기만 보고 딱 공만 쳐야지 이런 생각하고 빈스윙 하지 말고 그린을 넓게 봐봐. 얼마나 넓어요 저 봐봐. 핀은 저기 있지만 그린은 저렇게 넓은데.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저는 필드 나가기 전날에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거 교육을 해요. 가서 루틴 잘 잡고 설정 잘하고. 왜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골프가. 혼자서 매니지먼트 해야 되지, 티 꽂는 거 해야 되지, 방향 봐야 되지, 공도 잘 쳐야 되지. 이게 지금 할 게 많아. 자 이제 다 끝났고 자 넓게 보고 우리는 스윙을 하는 게 목적이다. 나이스. 그리고 지금 몇 미터예요 여기가? 110이요. 110 몇 번이에요? 7번. 봐봐 가잖아요. 7번. 7번인데 가잖아. 원래 100이었어. 쇼퍼터는 사실 거리감보다는 방향이 또 중요하잖아요. 조금은 단단하게 잡아줘야 돼. 헤드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 그게 어느 정도냐면 힘 빼면 헤드가 내려가죠. 네. 자, 이 샤프트를 지면과 평행하게 만들어 보세요. 요 정도 악력이 들어가죠.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그대로 쳐와봐요. 그대로 쳐와봐요. 자, 가서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한번 일단 쳐볼게요. 어때요? 어? 아니 들어가는 건 좋은 건데 지금 이 악력이 어떠냐고. 근데 이것도 뭔가... 약해요. 제가 처음 그쵸? 잡은 거보다. 처음 잡은 거보단 약하죠. 네. 근데 또 힘 빼라고 하면 또 힘 뺄 거니까 흔들릴 거니까. 어, 목표물 한번 봐야죠. 그렇죠. 보고 봐봐. 목표물 한번 항상 봐야 돼. 보고
그리고 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악력에 대해서 알겠어요? 네. 어느 정도인지? 오케이. 그렇지. 터치감이 깨끗하잖아.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세게 잡으면 안 돼. 이 잡아보세요. 잡았을 때 잡아보세요. 아기 새를 이렇게 품듯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세게 잡으면 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상상을 하라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쳐야지. 그립이었어. 어? 애가 죽겠어 안에서. 이런 데는 그냥 찍었던 것 같아. 그건 맞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를 그냥 이렇게. 오케이, 한번 쳐볼게요. 그럼 꼭 핀에 안 붙어도 되니까 하는 방식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 걸렸다. 나는 이렇게 해봤다. 네, 잘했어요. 분명히 더 잘할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진짜 이렇게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만? 쳐보세요. 안 해봐서 그렇다니까. 그렇지. 가야 안 가요? 가요? 가야 안 가요? 가죠. 특히 이런 데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제가 여기 서 있을게. 톡. 그렇지. 알겠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해도 간다는 거를 알고만 있으면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적어요. 네. 살살 잡으라 그러면 그냥 살살 잡고 이것만 했어요. 얘네들이 또 안 움직였었죠. 네. 근데 이 움직임 안에 그 살살이 들어가면 저 노래 마지막 샷이 나오는. 어제 우리 종이 뺐잖아요. 네. 그 정도 쑥쑥 빠질 정도만 하면 돼. 자, 에이밍도 오른쪽 보고, 슬라이스가 나도 오른쪽 봐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그래야 자꾸 뒤에서 던지려고 하니까. 자, 한 번 더. 오케이. 좀 힘이 빠졌어요? 자, 라스트 이거 치고 이제 갑시다. 꼭 마지막 건 잘 치네. 잘했어요. 같이? 하나, 둘. 좀 넓게, 그리고 그린을 넓게 보면서 스윙을 하세요. 그 안에 공이 맞아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도를 맞추고 하는 건 조금씩 더 경험치 쌓으면서 하면 되고, 큰 실수만 하지 마세요. 너무 좁게만 보지 말고 넓게도 좀 보고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립의 중요성은 계속 느끼고, 사실 제가 원래 치던 샷이랑 방향이 계속 반대로 가고 있어요. 슬라이스가 이제 약간 드로우로 변하고 있고, 긴 채는 다 원래 오른쪽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지만 왼쪽이 많이 생겼고. 그렇죠. 아이언은 사실 다 왼쪽이었거든요. 왼쪽이었는데 근데 또 이거는 또 가죠. 가운데로. 네. 가는 것 같고. 자, 보세요. 그냥 거울이 돼서 해봐. 하나, 둘. 자, 거울을. 저를 보고 해, 보고. 하나, 둘. 이건 짧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네, 짧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러지만 마요. 크게 들어서 이러지만 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알겠죠? 네. 이러지만 않으면 실수해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공을 너무 오른쪽에 두지 말고 더 와요. 더. 그렇지, 여기에 둬도 돼. 여기도 오른쪽이야 지금. 자, 이제 스윙 많이 작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치고 나서 같이 가죠 이렇게. 네. 예전에는 크게 하고 잘라쳤어.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지나면 생각날 거예요. 지나면. 네. 그리고 영상 올라가니까 또 보면 또 생각날 거고. 아, 잘 부탁드립니다.